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라디오 워싱턴 아침 종합뉴스 2부 순서로 8시부터 30분간에 걸쳐서 워싱턴 전망대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워싱턴 전망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 미국 정치 전반, 경제, 사회, 코로나 사태 및 한국과 국제 현안 등 주요 시사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영일 라디오 워싱턴 및 미주 경제 대표가 해설위원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계속 이 김영일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 두 달 남짓 남은 미국 대선에 관한 이 현황들을 좀 짚어보겠는데 말이죠. 먼저 그 선거제도와 선거인단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선거제도가 한국과는 좀 다르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절대 다수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은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당선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정해서 뽑긴 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이 뽑는 거는 대통령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주,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뽑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13표가 되는데요. 네. 버지니아 한 200만 명 정도가 선거 참여를 해갖고 공화당 혹은 민주당 후보를 각자 지지하는 후보를 찍었는데, 말 그대로 단 한 표 차이만 나도 그 13표는 그 이제 이긴 당 쪽으로 고스란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전체 이 선거인단 규모하고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선거인단은 538명인데요. 그 이제 그 숫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우선 하원, 미 하원의원 2년마다 이제 선출되는 하원의원 수가 435명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상원의원이 각 주에 2명씩 배정되어 있으니까 100명이 되죠. 네. 그래서 100 플러스 435명에다가, 네, 이 워싱턴 DC가 이제 특별 자치구로서 3명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538명.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절반은 269명이 되고, 네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제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270명 이상이 되는 순간 그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270명을 매직 넘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이 선거인단은 만약에 각 스테이트별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승자 독식이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그 50개 주지만은 그 네브라스카라든가, 네네, 또 이 두 개 주, 이제 여기서는 그 실제로는 그 득표율 비율로 개인주랑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상식대로 득표율 비율로 나눕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두 개 주 합해봐야 10표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지장은 안 주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선거인단이 일반 득표율과 이런 서로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의 모순점도 있지만은 역설적으로는 선거공학 혹은 정치공학 쪽으로 기능을 해갖고 아주 묘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좀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직접 선거 같으면서도 간접 선거고 좀 어떻게 뭐 일반적으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혼돈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선거인 제도가 그려진 이유는 뭡니까? 이제 헌법이 기초될 때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50개 합중국, 50개 주, 이 주가 뭐 나라 이제 땅덩어리라든가 인구수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실상 하나의 국가만한 규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인구수 지표 차이가 커요. 잘 아시듯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텍사스라든가 뉴욕, 또 저기 플로리다 이런 데들이 많죠. 네네. 근데 이제 50개 주로 결성이 돼서 그 대등하게 때로는 이제 그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인구수가 많고 그 경제력이 커지게 되고 나면 입김이 세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대통령이든 뭐든 뽑을 때 캘리포니아 출신이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네브라스크라든가 뭐 유타, 아, 그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인구가 적은 데는 입김이 뭐 어떻게 작용될 여지가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갖고 그 기본적으로는 선거 유권자들의 머릿수를 기초로 하긴 하지만은 이런 분들이 적절하게 가미된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자 혹은 다자의 소수의 횡포를 좀 막고 견제를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출발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스테이트 하나도 한국보다 큰 스테이트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만약에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직접 선거와 또 선거인단 확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도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네, 몇 차례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도 있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선거인단 부분에 관해서 왜 그것이 참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이상한 아니면 좀 묘한 제도가 만들어지냐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네네. 한국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고 나면 아마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했다 하면은 그 전체적인 인구수로 봤을 때는 이제 영남, 호남 이런 쪽들이 제일 많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영남권, 호남권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고 이 두 지역의 정치적 지분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임 대통령들을 쭉 살펴본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경상도, 즉 영남권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DJ 저 김대중 대통령 정도만 이제 호남. 네. 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권도 그 영남권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영호남 출신이 아니고서는 이게 제대로 된 그 어떤 정치적인 입김을 내세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이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네네. 이 머릿수라든가 즉 유권자 수라는 측면에서 많이 밀리니까 네네. 거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그 어떤 식의 그 대접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선거인단을 비유를 해봐갖고 이제 한 100명 정도가 한국의 선거인단이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네네. 그 영남 같은 경우는 한 30표 주고 제주도를 한 4표나 5표 정도쯤 준다고 한던데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주도의 표가 큰 영향가가 없지만은 영호남이 서로 대립이 돼갖고 그 엇비슷한 상황에서는 제주도의 4표 혹은 강원도의 4표 이런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쪽 캐스팅 보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 비중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한국도 절대 다수 위주가 아니라 만약에 선거인단 체제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영호남의 독식에서 벗어나갖고 충청도라든가 강원도 또 경기도 혹은 그 제주도 같은 그런 소수 상대적인 소수 지역의 입김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니까 결국은 선거인단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의원께서는 말이죠.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김 의원께서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게 뭐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인데 예. 지금 선거인단 미국의 선거인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북동부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구도 더 많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남부 쪽에서는 이 아주 죽자 살자고 그 이 제도를 버티고 있는 이유가 네. 이 선거인단으로 인한 그 어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놓칠 수 없는 큰 카드입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이 그런 걸 도입으로 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예, 예. 절대적인 지분 내지 영향을 갖고 있는 영남이나 호남이 그 절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지역의 그 지역권 인사, 정치권 인사들이 대접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소수의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다 하지만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의견이 보호되고 그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목소리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는 네네. 하여튼 선거인단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런 묘한 그 변수 내지 그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그 다른 데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런 제도가 꾸준히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혁께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저희가 이제 그 양당의 고정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걸로 봤을 때 지금 선거인단의 판도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통 그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이 일반적으로 한 40%씩이 양쪽의 고정표라고 봤을 때 선거인단 한 이제 538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를 제외한 쪽을 양쪽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명에 해당되는 것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른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100명 정도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얘기 판세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아, 남부 혹은 북동부 쪽에 자리한 6개 주의 판세가 네. 아, 나머지는 고정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집토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네. 나머지 6개 주,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무당층 혹은 이제 중도층 네. 이런 쪽들이 변수가 돼 갖고 한 3-4%가 얼루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나타난 이제 그런 그 지금 저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무당층,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표심을 알 수 없는 그런 지지자들이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혜택은 정당으로서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찍을 때는 뭐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표심이 있다는 얘기네요. 믿을 수 없는 표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봐가면서 아, 어느 쪽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냐라는 그런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거기 되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양당 후보로 하여금 어느 쪽 극단이라든가 자기 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네. 전체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견제 기능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앞으로 대선이 한 90여일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90여일 아니죠. 네, 60일이요. 네. 아, 60일 맞습니다. 예. 제가 한 길게 넉넉하게 잡았던 모양입니다. 네. 아, 현재 두 후보,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와 현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누가 얼마만큼 앞서 있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 이제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3일이니까 이제 62, 3일, 3, 4일 정도쯤 남았다고 해야 되겠죠. 예, 예. 아,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모든 대선 때마다 뭐 항상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그 각축전을 벌였지만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래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양극화가 훨씬 심화돼 갖고 그야말로 지금 사생결단 그 이제 결투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판세로는 보통 이제 매월 아, 매달 말 이렇게 저 집계를 하는데 네네. 바이든 후보가 전반적으로는 6%에서 한 7% 정도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 여론 같은 데서는 그 정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그 흐름입니다. 네. 그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이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전체적인 흐름은 한 달 전에 7월 28일인가쯤 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2-3%포인트.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7 내지 9 뭐 이런 정도의 우위를 유지하다가 네네. 5에서 6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트럼프로 봐서는 이제 조금씩 더 많은 그 기대를 가질 만한 상황이고 물론 모든 선거인 것이 결국은 이제 최종 선거점, 선거일에 다가가게 되고 나면 그 훨씬 격차가 좁혀지는 건 일반적입니다. 네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바로 이제 한 달 이런 때보다는 분명하게 그 이 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 두 후보. 네. 이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언론에서는 그 격차의 폭이 굉장히 좁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그런데 반대로 또 바이든을 지지하는 언론 쪽에서 봤을 땐 격차가 넓단 말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입니까? 아마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폭스라든가 뭐 이제 대부분의 언론이 사실은 이제 진보 쪽이기 때문에 네네. 비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라든가 특히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이제 폭스뉴스도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4-5% 정도는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이제 폭스뉴스 조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유권자들을 속일 혹은 오도할 만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을 집어넣었다가는 그 언론이나 조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급작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작용을 할지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경합주, 그러니까 김일께서 말씀하시는 스윙 스테이트의 그 네. 지역에서의 그 지지율 현황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경합주도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전에는 8 내지 9%, 무슨 미시간, 위스콘신 또 이런 데서는 7, 8%씩 앞서고 있었다가 폭스뉴스에 오게 되면 이제 4, 5% 정도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트럼프 쪽이 항상 우위를 보였던 데인데 지금 뒤집혀 갖고 한 1% 정도쯤 이제 앞서고 있는데. 네네. 아,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이 점점 트럼프와 그 바이든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라스무센 여론조사인데요. 네네. 이 라스무센 여론조사 기관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유일하게 모든 언론들이 다 이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을 때 아, 이 클린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제시했던 데입니다. 예, 예,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라스무스 같은 경우 조사를 보게 되고 나면 두 후보 격차가 2%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사실은 많이 좁혀졌다고 봐야 아,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좁혀는 졌는데 그럼 확실하게 누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건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퍼센테이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도 이제 퍼센테이지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동시에 그 어떤 확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네. 아직은 한 6-3대 정도, 65대 한 35 혹은 60대 40% 정도쯤을 해서 이제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시금석이 될 만한 것이 아까 자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합주들인데 네. 이 경합주 쪽에서 이 한 100석 정도, 100표 정도가 이제 그 어떤 결과에 나오면 따라서 뒤집혀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경합주의 그 간극이 2-3%쯤 된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보통 여론조사로 오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2.5% 정도의 편차가 나기 때문에. 네네. 이론적으로 지금 40%를 받았다 하더라도 42.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7.5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편차를 얻는다면 양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네네. 확실한 승기를 잡으려면 최소한도 5 내지 6% 편차의 양극 쪽을 다 합친 것 이상의 차이가 나야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3%쯤 차이라는 얘기는 얼마인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선거인단이 적은 뭐 미네소타나 와이오밍이나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 아, 굉장히 적은 선거인단이지만 영향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대부분의 땅이 그러니까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민주당 땅 혹은 공화당 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아주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되었던 데고 텍사스는 역시 또 공화당의 아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합주가 아,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경합주 쪽에서의 어떤 그 이제 그 표심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특히 이제 선거에 이런 경합주 외에도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들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열성 지지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같은 한 표지만은 어느 집에 이제 4인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 또 엄마, 그 다음에 자녀들 둘이 이제 한 표씩 있다고 네네. 라고 했었을 때 누가 그 가장 그래도 입김이 세고 영향력이 크느냐. 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체적으로 가장의 영향력 내지 어떤 그 설득력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또 부인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체로 남편이랑 아, 같이 동조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설령 여성표가 바이든 혹은 민주당 쪽에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네네. 이리저리 하는 과정에서 남성표, 가장표 한 표가 아, 자녀들 표를 어느 때는 압도할 수가 있고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그 지지율 못지않게 그 이제 투표 유권자들의 퀄러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야, 지지율을 양이라고 표시한다면 그 열성도라든가 그 영향력은 질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유권자층은 누구냐? 뭐니 뭐니 해도 65%쯤 차지하는 백인, 그 중에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남성의 표를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 질적으로 봐서 가장 아주 탄탄하고 양질의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가 않고 아, 역시도 영향력도 큽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체적으로 한 55대 45 정도쯤으로 해서
그 백인 남성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역시 아, 양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될 질적인 항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말이죠. 네. 그 백인 남성의 표 그렇다면 연령적으로도 구분이 됩니까? 물론이죠.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성별로 그다음에 인종별로 연령별로 많이 나오죠. 네네. 근데 역시 이제 대체적으로 어느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리버럴한 쪽, 즉 진보 쪽 지지층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이 대략 젊은층들의 이제 한계라는 것이 목소리는 높은데. 네. 아, 또 진보론도 그런 측면이긴 합니다만 목소리 높은데 이것이 실제로 표로 연결되는 투표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역시 이제 질적인 측면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젊은 표, 여성 표가 아, 외형적으로 봐서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임할 때는 의외로 아, 그, 저, 득표와 연결되는 수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작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려해야 될 그런 이제 변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선거에 특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변수가 지금 있는데 지금 위스콘신에서 소유 사태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요. 이제 선거 때까지 60일이 남았죠. 예, 근데 뭐 지금 설령 누가 앞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유권자 표심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냥 하루가 다르고 한 시가 다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그 가장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이 늘 그랬습니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네. 코로나라는 이 큰 변수가 이 앞으로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저 변수가 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라든가 나라 전체가 망가지고 이로 인해서 선거 판세도 움츠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가 잡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현실화되느냐, 실용화되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인종차별 문제 네. 아, 또 여러 가지 저 흑인 사망 사건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역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종차별 문제 같은 경우는 양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에 관해서는 뭐 이견이 없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없지만은 이 인종차별 문제에 관해서는 그 진보 쪽과 보수 쪽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그 흑인 생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민 전체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그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시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의 과격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종차별 문제가 일정 부분에는 민주당 표를 결집시키는 결과도 있지만은 동시에 공화당 보수 쪽을 긴장시켜갖고 네. 백인 장년층으로 하여금 오히려 엔티 쪽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면서도 어떻게 영향이 될지는 그건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뭐 시간의 한계상에 지금 추세로 봤을 때 11월에 당선 가능성은 누구로 봐야 할까요? 이거 사실 설명해 뭐 주시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두 달이라는 네. 변수가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고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지금의 표차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힐러리보다 오히려 조금 지지 그 저 표차가 떨어지는 네. 그런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한 힐러리 후보가 이맘때쯤에 8, 9%쯤 앞서 있었었는데 네네. 지금 바이든이 6, 7%니까 4년 전과 비교해 본 데는 오히려 더 그 열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 지지층의 강고함이 간단치가 않고 또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저 개발이 돼 갖고 그 물꼬를 좀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전개될 대선 상황도 예단이 어렵고 네. 우리가 흔히 저 야구 경기 때 뭐 나왔던 말입니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봐야 될 것이 지금의 정확한 진단일 것 같습니다. 골프에서 마지막에 홀에서 공 꺼내는 사람이 임자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워싱턴 아침 워싱턴 전망대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일, 이구순이었습니다.